서울의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그 비중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 비중들을 보게 된다면 40대가 가장 많이 샀다라고 하거든요. 40대가 가장 많이 샀는데, 요게 한때 30대가 주택 마련들을 많이들 했었는데, 이제 약간 2년 가까운 그 기간 만에, 한 23개월 만에 30대를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. 지금 거래량들이 급증을 했죠, 7월 달. 그 급증한 과정 안에서 40대 그 매입 비중이 지금 보시면은 33.2%로 30대가 31.5% 정도 나오죠. 이런 비중들이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다뤄보겠습니다. 자, 원래 이 연령대들을 보면은 이 30대하고 40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주요 매입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요 30대하고 40대. 그래서 이게 비중에 따라서 시장 흐름의 뭐 동향에 따라서 때로는 30대가 더 올라가고, 때로는 40대가 더 많이 사고, 뭐 요런 형태들을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요 이제 시기대 가장 그 매입 비중이 많았던 게 2019년에서 2020년도 요 기간 때 많이 그 비중들을 유지를 했어요. 근데 2020년도 들어서 30대가 40대를 추월을 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30대에 뭐 이런 용어들이 많았죠. 패닉 바잉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,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2021년 1월에 30대 비중들이, 그때 당시는 39.6%, 약 40%가 30대 분들이 매입을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40대는 매입 비중이 한 25% 정도, 뭐 그 정도로 축소가 된 거죠. 그러니까 40대들은 집들을 안 사는 그런 경향들이 나왔고, 30대들은 그 비중을 키워갔던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다가 2022년, 2023년 들어서 금리가 좀 인상이 되고, 뭐 거래 절벽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자금 여력들이 있는 40대들이 30대를 다시 한번 또 추월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30대가 다시 우위를 그 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왔죠. 뭐 여러 가지 뭐 특례 상품들도 많이 나타났고요. 그러니까 40대가 조금 더 자금 여력들이 있고, 30대들이 자금 여력이 좀 덜하다 보니까 뭐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민감도라든지, 또 생애 최초자들이 많잖아요. 생애 최초에 대한 그 구입,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0대들이 뭐 저리 대출을 활용을 했죠.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서 대출을 활용하면서 집을 사는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접근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매입에 대한 비중,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됐죠.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냐면, 집값 상승에 대한 그 지속,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서울의 그 전고점 그를 근접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,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거래들도 나왔죠.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상승세가 꾸준히 뭐 이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좀 관망을 했던 40대도 약간의 그 불안 심리가 좀 자극이 됐고, 이러면서 뭐 매수에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. 특히나 40대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, 그다음에 자산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자산 보전에 대한 그런 목적,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. 투자와 자산 하락에 대한 그 방어, 그러니까 자산 보전에 대한 목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시기를 생각을 하면서 40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했습니다. 거기에다 이제 스트레스 DSR이 연기가 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. 한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7월에서 9월로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 그 비중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나 뭐 대출, 뭐 40대 같은 경우는
가정을 좀 책임져야 하는 그런 큰 연령대잖아요. 경제적인 책임이 가장 크고 뭐 소득도 가장 높고 뭐 그런 시기가 되겠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경제적인 부담은 큰데 불구하고 그 30대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특례 상품 같은 게 적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가계대출 강화가 되면은 뭐 이제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. 뭐 신생아 같은 경우도 30대들이 아무래도 뭐 대출 활용한다든지 생애 최초 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30대가 유리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기 전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역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강남 3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4구 뭐 3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7월 들어서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. 왜냐하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보존하고 뭐 상승 기대감들이 큰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강남 3구들이 좀 많았었고요. 그다음에 강북 지역들에서는 30대 비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지금 최근 들어서는 40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포구에 있는 요 지역들, 강북 지역 안에서도 뭐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죠. 마용성 지역들. 여기에 이제 40대가 마포구에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. 36.9% 정도 들어가면서 마포구 30대 31.8%를 넘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졌고요. 성동구 같은 경우는 30대가 여전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. 여기는 40대가 32.8%, 그리고 30대가 37.4%.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마포에서는 40대 아무래도 직장 아까 뭐그 경제적인 그 책임감이 크다라고 했잖아요. 마포나 여의도 이쪽 지역들이 뭐 일자리 좀 분포도가 많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보니까 광화문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요 마포 쪽에 비중들이 좀 컸고요. 정주 환경이라든지 강남과의 접근성 뭐 이런 게큰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성동구 요 지역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40대 비중을 보면 33% 정도가 이제 30대 그 비중이 커지면서 2년 만에 30대를 추월을 했다. 그리고 30대 비중 자체가 이제 31% 조금 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40대 비중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서울의 그 지금 보면은 7월 거래 건수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거래가 8,726건이거든요.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되고요. 스트레스 DSR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에 좀못 미치지 않을까. 이게 그 거래량이 좀 점진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미래에 있는 그런 수요들을 당겨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. 그리고 요 이제 강남 4구의 거래량들은 거래량이 늘어났다.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40대가 자금 여력이라든지 자산 보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. 요 거래량들이 감소되는 이유를 보게 된다라면은 3,107건 정도 되는데, 여기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DSR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수세들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되고,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증가가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아까 성동구,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, 여전히 30대가 많다. 그래서 요두 개를 비교해보면 30대의 비중이 37.4%, 32.8% 뭐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격차는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그 매입 비중을 보고 앞으로의 그 흐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보면은 앞으로 이제 40대가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특례 상품이나 이런 뭐 혜택들이 30대에 대비했을 때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은 40대 이 매수세는 좀 약화될 가능성들이 있다. 왜냐하면은 30대 같은 경우 정부 정책 자금 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
조금 달라질 수 있고, 정책에 뭐 물론 변화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수세는 좀 달라지면서 이런 균형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가 되고 이제 금리에 대한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강화,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의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. 약간의 뭐 상승이 이렇게 크게 됐다라고 하면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거나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,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